that you love me and so. 아, 좋아요, 하야, 하! 오늘의 컨텐츠! 아, 저번에 식스덕 이제 뭐 이제 슬렌더랑 투스 토론을 한번 했던 거를 이번에는 제가 궁금한 사안으로다가 가지고 와서 한번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아, 오해하지 마세요. 제가 궁금해가지고 과연 사람들은 어느 쪽을 좀 더 선호할까? 궁금한 거야, 궁금한 거. 자, 그러면은 채팅에다가 본인이 미드인지 바텀인지 적어주세요. 자, 둘 다 물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이 부위가 좀 더 부유하게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 토론하시면 됩니다. 미드는 숨겨질 수 있는데 바텀은 힘의 차이 바로 느끼자는.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힘이 너무나도 강인한 나머지 사이즈가 가끔 안 맞아요. 사이즈가 자리가 얇아도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끔 그 사이즈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눈과 가까운 쪽이 여기다 보니 더 시선이 가죠. 그것도 맞는 말이야. 그 아시나요? 올리비아 핫셋의 이바 중에 남성분들이 이제 대화를 할 때 자기 자신의 이제 가슴만을 쳐다봤다 할 정도로 이제 시선과 가까운 그것도 이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랑 만났을 때 이제 눈을 마주쳤을 때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잖아. 돌핀 팬츠, 레깅스, 바터벨트. 아, 예스. 이건 좀 셀지도. 셔츠. 그래서 미드 오픈하면 방송돼요. 아이, 거기도 오픈하면 안 돼. 바텀도. 바텀 오픈하면 더 커져, 일이. 아, 맞네. 바텀 오픈하면 방송돼요. 누가 그렇게 가면 안 돼. 군침이 싹 돌긴 하거든요. 근데 저게 근데 돌핀 팬츠는 진짜 근데 흰 셔츠도 진짜 대개로 많은 방송에 미드를 살짝 오픈함으로 어그로를 많이 끌죠. 왜 내가 그런 의도가 아주 없었다고는 못하지만 저는 이제 옷이 예뻐서 입은 거다. 옷이 예뻤어요. 요즘 볼레로라고. 근데 난 둘 다 있어. 난 둘 다 있어. 오해하지 마. 혹시 너희 나의 미드와 바텀에 이끌려서 들어온 거니 혹시? 내가 좀 그렇게 공격적이었나? 끝나. 나 아니네 그냥. 탑 보고 들어왔어요. 너 이 녀석 사회생활 잘하네.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? 여기가 넓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? 넓으면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.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? 쳐다만 봐도 미쳐요. 쳐다만 봐도 미친다. 맞긴 해. 내가 많은 영도를 보면서 나도 많이 미칠 뻔했어. 하지만 난 방송 프로 방송인. 침만 조금 흘렸다. 바텀은 앞에서 볼 때도 뒤에서 볼 때도 아름답죠. 어허, 이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.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아름답다. 어허, 그렇게 되면 앞도 뒤도 좋다 그 얘기. 아이쿠 이런! 이거 저의 실언이었어요! 이게 앞으로 보는 것도 좋고 뒤도 보는 것도 좋고 라는 이야기였어요! 앞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고 뒤로. 재판관은 중립, 아니 중립은 됐고 이성을 잡으세요. 예. 근데 그 일화도 생각난다. 오빠 나 살쪘어? 하고 물어보면은 가슴에만 쪘네. 그러면 이제 되게 좋았다고. 참고로 만약에 제 남자친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바로 그냥 멱살 잡고 따라와! 넌 오늘 뒤졌다! 운동을 안 하고 그럼 미드를 키워. 운동을 해? 바텀을 키워. 어떤 게 나을까? 바텀이 작다고 실망하는 사람 못 봤어요. 어? 하지만 미드가 작다고 실망하는 사연들 같은 건 많이 봤거든. 대부분 이제 불만들이 본인의 부위에 대한 불만이든 남자친구 입장에서든 불만의 내용은 다 이제 미드에 집중돼 있긴 해. 바텀이 작아서 고민이다? 라는 질문은 못 봤던 것 같아. 사연 진행을 해봤을 때. 미드는 운동으로도 키우기 힘들었냐? 미드는 운동하면 빠져.
와, 그럼 징크스는 얼마나 운동한 거야? 어허! 그리고 바텀은 가만히 있으면 메리트가 없지만 미드는 가만히 있어도 메리트예요. 대충 옷 입으면 스미랑 엉중에 뭐가 더 태가 잘 나냐는 미단 미드는 귀하기 때문에 가리는 거래. 아끼면 똥 된다고? 그런 거지. 아끼다가도 남자친구 앞에서만 이제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나무. 남자친구 앞에서만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. You know? 근데 그거는 뭐 다 똑같지 않나? 이게 제 말은 이제 남자친구랑 함께 게임을 진행할 때 이제 아끼고 있던 스펠들을 남친을 위해서 또 이제 사용한다. 그 얘기다. 아유 씨발 이거 어떻게 커버해야 되냐? 형 이미 노딱인 것 같아. 아 젖댔네 그냥. 막상 막하긴 하네 둘 다. 형님 이거 몇 세 이용가까지 가능합니까? 그냥 젖댄 것 같아. 좀만 돌려 얘기해 줘봐. 미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로 내려간다. 갑자기 저한테 크리티컬 데미지가. 바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처지는 게 아니고 운동을 그만두면 처져요. 운동을 계속 해줘야지 올라가는 부위고 이제 미드는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이제 보내줘야 하는.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 끌어올리는 그 기술도 있더라. 돈이 좀 비싸긴 한데. 이거 하면 바로 잘리겠지만 제대로 거 말해볼게. 둘 중 코박죽 하고 싶은 건? 저는 개인적으로 바텀은 꽉 쥐는 맛이 있지만 하루 종일 꽉 쥘 수 없잖아요. 그건 미드도. 미드는 맨날 보기라도 할 수 있고. 그러면 미드 더 빨리 내려가. 아! 이 친구! 그냥 마지막 결정타를 남겨버리는데. 찢어버리는데. 내려갈. 하지만 미드씨 많이 만져주도록 해. 그 유방암 예방에 좋아. 저식이 그 예방에 좋으니까 많이 예뻐해 주도록 해. 자 오늘의 MVP네 그냥. 어? 미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로 내려간다. 그러면 미드 더 빨리 내려간다. 감사합니다.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진다면 나도 바텀이 더 좋지. 하지만 난 둘 다 가졌다. 뭔 소리지? 안한 호박죽에 설득당해버렸다.